간밤 증시 상황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?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는 일단은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상승 출발했다가 장 막판 들어와가지고 후반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잡아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제조업 PMI 지표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는 좀 덜 상승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고점이라고 판단한 그 투자자들이 일단 차익 매물을 실현하고, 그 다음에 차익 실현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변경하는 그런 조정이 약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에너지 소재 산업,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 이쪽으로는 많이 상승을 했고,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기술, 그 다음에 경기 순환주 쪽으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일단 미 증시가 지난 10년간 봤을 때 거의 한 10년 중에서 8년 정도는 거의 5월 이후에 포트폴리오의 변화 시기가 어느 정도 도래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작게는 5%, 많게는 한 10% 정도가 이제 그 지수가 약간의 변경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시기를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자금이 유입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따라서 국내 증시는 지금 이제 공매도가 개시가 되면서 그 포트폴리오 변경의 징후가 역시 좀 보이고 있다.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,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관들이 많이 받아주는 모습을 봤을 때 일단은 곧 있으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들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일단은 그 미국이 실물 경기 지표가 일단 둔화됐고 거기에 반비례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정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이제 2분기 이후에 실적에 이것이 좀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국내 증시에서 결국은 일단 이익 실현이 우선 일어날 것이고, 또 앞으로도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관해 가지고 좀 더 새로운 종목을 일단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앞으로 이제 그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유동성을 통해가지고서 순환매를 타면서 계속 행보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,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평선이 서서히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다우라든가 아니면은 S&P 500 같은 경우는 계속 상부에서 계속 행보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격도가 좁혀지고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나와가지고 더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여기에 대한 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, 국내 증시의 경우는 일단 글로벌 반도체 수요 공급이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, 심지어는 지금 그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렌탈 회사들이 일단 자동차의 반도체 수요 때문에 생산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에 따라 오히려 중고차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옴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좋은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